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찬바람 따라 겨울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분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 따뜻한 11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시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특별 차량을 운행합니다. 관내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흥미롭게 정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가 각 동네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도 이제 먼 길을 조금은 수월하게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특별 차량 15대를 시가 지난 24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1, 2급 장애인들은 전화나 팩스로 예약하면 1년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까지 갈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10km 이내 1,000원, 추가 1km에 100원으로 일반 버스 요금 수준입니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실내 체육관 내에 이동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도로 포장과 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 공원을 비롯해 근린 체육공원, 작은 소공원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은데요. 시가 12월까지 이 중 낡은 시설과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흥미롭게 정비합니다. 처인, 기흥, 수지구 곳곳의 어린이 공원과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 10억 원을 투자해 기흥구 구갈동 관곡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 모두 11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낡은 시설물들은 구성이 다채롭고 안전한 조합놀이대 등으로 교체하고 바닥은 어린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탄성 포장재나 우천시 물빠짐이 좋은 친환경 소재 등으로 포장합니다. 또 놀이시설 주변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분위기를 더하고 안전표지판이 필요한 곳은 빠짐없이 설치합니다. 시는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체력을 키우며 뛰어놀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총 65개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시 곳곳에서 온정 넘치는 나눔 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26일 상갈동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작은 나눔, 큰 사랑을 슬로건으로 잔치국수, 떡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에 상갈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1일 찻집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레인도끼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제 상갈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또 배추도 이제 많이 심었거든요. 이렇게 김장도 해가지고 같이 독거노인도 도와드리고 이런 행사 측에서 하는 겁니다. 늦가을의 쌀쌀함을 녹일 따뜻한 자리,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성복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매달 중증 장애 아동들의 쉼터 헤어룸의 집을 찾아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에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헤어룸의 집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 봉사는 해야 되겠고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복동 동사무소에서 봉사팀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다 이렇게 각각 모이게 됐어요. 이외에도 각 동네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주변 공원 부지에서 키운 감자와 고구마를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또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면 바자회를 열거나 정성껏 김장을 담가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성과 땀을 나누는 용인 시민들. 한번 하고 마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매월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나눔의 가치가 더없이 깊습니다. 수지 문화복지타운이 수지구 풍덕천동 720번지 일원에 완공돼 지난 24일부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지 문화복지타운은 수지구청사와 복지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완공되는 복지동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가스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린데그룹의 한국법인 린데코리아가 기흥 제2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지난 25일 준공식에는 김학규 시장, 산지브 람바 린데그룹 아시아태평양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린데그룹은 지난 6년간 총 2,700억 원을 투자해 기흥 1공장과 2공장을 구축했으며 우리시는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백중문화제가 30여 년 만에 부활해 지난 29, 30일 백암시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백암풍물놀이, 전국장사씨름대회, 가요제, 특산물장터와 민속놀이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전개돼 지역 전통문화와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30일 구갈동 갈곡마을 느티나무 앞에서 마을과 집안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느티나무 고사제와 민요, 농악, 사진 등 문화공연이 많은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갈곡마을에는 약 290년과 150년 된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굿을 재현하고 우리 지역의 무형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한미성 예술제가 지난 29일 처인구 유림동 선앙당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전통 굿을 공연 문화로 발전시킨 이번 예술제에서는 한미성 대동굿 12거리가 재현돼 지켜보는 시민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지난 26일 수지구 풍덕천동에서는 가을 소풍 콘서트가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가곡, 콘트라베이스 연주, 합창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클래식, 팝, 영화 음악 등 친숙한 곡들로 늦가을 소풍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리 고장 용인의 명소와 명물을 찾아보는 행복한 용인 탐방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공연,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용인시 여성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이 숨은 능력을 찾아 소중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곳, 용인시 여성회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지구에서 만난 용인시 여성회관은 2004년 개관한 이래 언제나 기분 좋은 만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정기적으로 찾는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성회관은 문화와 체육과 교육이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공연동에서는 연중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고요. 특히 체육동에서는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교육동에서는 여성들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들의 인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인시 복합문화시설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용인시 여성회관은 상상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수영, 스쿼시, 헬스 등 국민적인 스포츠를 전문적인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여성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동에서는 더욱 다양한 모습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표 빵이 탄생하는 제과 제빵교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정한 명품이 만들어지는 홈패션 교실, 그리고 이젠 나도 IT 전문가에 도전한다 컴퓨터 교실까지 그때그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시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짜임새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준도 다양하게 시간도 주부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맞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선생님 오르내리 찍어서 해주시니까 하는 게 편하고 이제 그냥 막 하다가 어느 그 뭐지 저희가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취미 문화 강좌를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직업 기초 훈련으로 발전시켜 여성들의 자아를 되찾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불려지던 그녀들이 바리스타, 네일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 참 아름답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수강료로 모두 다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거랑 또 강사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저희 이제 재취업 목적이니까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해주시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용인시 여성회관의 특별 프로그램. 바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한글 교실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수업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뻗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신나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 강좌가 기다리고 있는 곳, 거기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곳, 모두 용인시 여성회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유명 공연장을 찾아갈 만했던 인기 연극과 뮤지컬을 만나고 클래식의 거장의 음악을 눈앞에서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인기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는 곳. 이곳 역시 용인시 여성회관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곳. 특히 인빛도 공연은 전문가의 해설과 흥미로운 영상이 더해져 깊이 있는 문화 장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즐겁고 행복하고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도시 용인, 교육도시 용인, 그리고 문화도시 용인. 이래에는 용인시 여성회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고 다정한 삶의 조언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11월에도 흥미로운 공모와 알찬 교육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똑정보에서 알아보시죠. 여러분이 시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치실까요? 시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내가 시장이라면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23일까지 시청 정책기획과로 제안서를 우편 제출하시거나 시 홈페이지 시민광장을 통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 용인,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집니다. 포곡도서관은 오는 6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 속 경제 교육을 통해 돈의 소중함과 합리적인 용돈 사용법 등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포곡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처인구 보건소에서는 자각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에 대한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9일에는 고지혈증 환자의 운동요법, 16일에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죠. 그때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의 양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집중할 땐 제대로 일하고 시간 관리 잘하셔서 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